정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비 Yeah.
한 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한 달 쉬었더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법화경 공부는 9쪽 9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인데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면은 서품에서 사리불이 법문 듣고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수기 받는 내용을 산문으로 쭉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개송으로 다시 이제 피는 가운데 이제 그 개송의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법화경도 그렇고 뭐 다른 경전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산문으로 쭉 설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송이 있어서 물론 이제 개송하고 산문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비슷한 뜻을 이제 반복하고 복습하는 형식인데 경에는 보면 우리 같이 사경합시다 경을 씁시다 하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저 개송으로서 다시 간추려서 반복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경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새기면서 이렇게 쓰니까 개송으로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것 이상이라. 사실은 어떤 그 가르침이든지 그게 이제 얼마나 우리 가슴에 깊이 스며들고 또 내 마음에 그것이 이제 다가오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명심할 때 그 색일명자거든요. 색일명. 명심해라. 이 말은 꼭 명심해라. 그러면 이제 마음에다 새긴다는 뜻인데 그 명자가 금성문에 그 비성문을 갖다가 이제 쪼아서 새기듯이 그렇게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돌을 쪼아가지고 글씨가 그 안에 돌에 꽉 박혀가지고 뭐 비바람에도 절대 지워지지 않고 천년만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그야말로 새겨둔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사경이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도 그 뭐 대충 그냥 뭐 딴 생각하면서 듣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도 있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아주 부처님 말씀 정말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막 감동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확실하게 뭐 당장에 잊어버릴 값에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더라도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은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새겨두자 이런 의미로 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이 기도도 제일 좋은 기도가 되고 참선도 내가 사경 참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경 참선이 제일 좋은 참선이고 그래서 이제 공덕도 사경 공덕이 제일인 거예요. 내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천도하려고 부모를 천도하려고 사경할 종이를 사다 놓기만 했는데도 벌써 부모가 천도됐다 하는 그런 그 옛날 기록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자 한자 쓰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 닿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사경 수행 도량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쓰고 그러는데 사경이 참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수행보다도 어떤 기도보다도 어떤 공부보다도
한 구절 한자를 공부하더라도 확실하게 그야말로 돌에다가 그 정으로 파서 새기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수행이고 공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문에서도 산문이 있고 개송이 있고 우리는 그걸 다시 이제 또 쓰면서 한자 한자 쓰면서 또 반복해서 마음을 새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정법 멸진 이에 상법 32라 사리 광 유포하야 천인 보공양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깨달았으니까 사실은 내용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았다. 이런 인간데 그것을 좀 이제 오랜 세월 뒤에 너는 이제 성불해서 그때 말하자면은 화광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수명은 12소급이 되고 그 옆에 있죠. 그 나라 인민 대중은 수명이 8소급이나 되고 또 부처님이 그 부처님 사리불이 부처님이 됐을 때 화광 부처님 그 부처님이 열반 드신 후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32소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32소급 동안을 중생들을 널리 제도한다. 그리고 정법이 멸진 이에 그래서 오늘 공부가 정법이 멸진 소멸한 뒤에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손괴되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지는 그 시기를 정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 32라고 하는 것은 닮을 상자라 이게 비슷할 상자. 그러니까 정법하고 유사하다 이 뜻입니다. 상당히 유사해요. 상법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 이제 물론 정법을 제대로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유사하게 상법의 그 사람 숫자가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부처님 당시라 하더라도 말법 시대처럼 또는 뭐 외도 전혀 뭐 부처님 뜻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법 시대도 말법을 뭐를 좀 말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상법 시대도 정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말법 시대도 정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상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국한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리를 광유포한다. 사리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셨고 부처님이 천하에 제일 훌륭한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골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꼭 무슨 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빛나는 오색 창연한 그런 그 구슬 같은 것만을 사리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간혹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뼈 전체가 사리는 번역하면 유골입니다. 유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화장하고 나면 유골이 있어요. 누구든지 유골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의 사리예요. 그 이제 무슨 그 야무지고 오색이 빛나는 것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그 당시 그 그을은 불타고 부처님을 저 그 화장하고 그을은 그 당시 그 뭐 나무 쪼가리들 그다음에 뭐 흙들 돌덩이 이것까지 다 파갔어요. 인도 천역에서 와가지고 부처님을 화장한, 다비한 그 주변에 흙들까지도 다 막았다니까. 그것도 유골이야, 그냥. 다비했던 그 자리. 그래, 흙까지 다 동이 난 거요. 그 뗐던 재고, 뭐, 나무고, 뭐, 돌덩이고, 뭐, 흙이고 할 것 없이. 거기에 부처님 몸을 다비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흙이고 나무고 할 것이 다 그게 유골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인도 성지 순례할 때 저기 저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모래 파오잖아요. 모래 저 병에 담아가지고 담고 오잖아. 그까지 강가에 있는 모래가 뭔데? 에. 하물며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도 부처님이 하도 겐지스강 주변에서 포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경전마다 겐지스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불자들 머릿속에 하 겐지스강 모래 이거 참 부처님이 많이 언급하신 모래인데 하고 그걸 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모래 담아오지만 인도 사람들은 뭐 담아간다? 그 구정물 같은 물을 담아가는 거야. 성수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 열반하시고 그 다비장에 그 아직도 거스름이 있는 그 저 흙덩어리 흙 같은 거 이거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되겠어요? 지금 그 저 겐지스강 모래도 귀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다비한 그 장소에 그 흙이나 모래 같은 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소중할 것 같아. 내라도 그거는 한 줌 담아오고 싶어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참 부처님 살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냥 그게 퍼져가지고 사리탑이 그 수천만 개가 되는 거죠 지구상에. 이 사리불도 이제 나중에 화광 부처님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리를 널리 유포해가지고서 광유포에서 천인보공양이라 천신들이나 사람들이 널리 그 사리에 공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리라고 하면은 탑을 세우고 그 탑에 예배하고 탑에 공양 올리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어느 별나라에서 성불을 하겠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침 이제 오늘 아침 뉴스하고 또 신문에도 났는데 지구하고 너무 똑같은 그런 그 별을 발견했대요.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1700광년 1700광년 떨어진 곳에 1.7 경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답니다. 근데 그 무슨 망원경으로 봤는데 그 항성은 우리 태양하고 똑같고 행성이 거기에 이제 지구보다 좀 커. 지구보다 좀 크고 한 그 나이가 60억 년쯤 됐대요. 그 우리 지구 나이하고 비슷한 거야 또. 그런 것이 있는데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사한 그런 그 별을 발견했어. 근데 하도 멀어 가지고 태양의 햇빛의 속도로 가도 1700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걸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유사한 그런 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화엄경 강서를 쓰면서, 오늘 날짜하고 신문 기사 전부 기록 다 해가지고 올려놨어. 마침 이제, 무슨 뭐, 이 화엄경이나 이런 대승 경전에는 다른 나라, 다른 별들의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웃집 이야기 하듯이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세계를 보았지만은 화장세계도 참 우리 이웃집 이야기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름도 다 있고 그냥 이름까지 누가 지었는지 이름 다 있고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런 어떤 천체 과학에 대한 이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나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기록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지금 십통품이라고 열 가지 신통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 마침 오늘 쓰는 데다 올려놓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별에서 이렇게 사리불이 성불해가지고 이런단 말이냐. 이런 데 대한 이제 과학적인 해답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전체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아시고 이제 쓰시겠습니다. 정법 멸진 이에 사리불이 부처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법이 멸진한 뒤에 정법 멸진 이에 정법이 다 한 뒤에 상법이 32급이라 상법이 32란 사리를 널리 유포하야 서리광유포야 천인보공양이니 그 다음에 한 줄 반 읽겠습니다. 화광불 소위가 기사계 여시라 기양족 성존이 최성무윤필이니 피적 시 여신이라 이응자 건경이니라. 이 화광불 하는 이 부처님은 사리불이 나중에 어느 나라에서 성불했을 때 이름입니다. 그 화광 부처님이 하시는 바가 기사계예시라 그 일이 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정법은 얼마 동안 상법은 얼마 동안 그리고 사리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또 인민들의 수명은 어떻고 화광불 수명은 어떻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또 앞에서는 또 뭐 그 화광 부처님이 또 왕자로 태어나 가지고 나라를 버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출가해서 성도한다 하는 그런 일 등등 그런 일들을 말한 거죠. 기사가 다 이와 같습니다. 기 양족 성존이 그 양족 두 가지가 만족한 이건 이제 복덕과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만족하다. 물론 이제 뭐 발 둘을 가진 존재 중에서 성인의 지위에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귀입을 양족존 할 때 의뢰의 그 복덕과 지혜가 원만한.